주문떡의 경우 선물이나 기념일을 위한 것이 많아 모양에 더욱 신경을 쓰는데요. 옛날엔 떡을 많이 만들어 사람들과 나눠 먹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 요즘 사람들은 떡을 많이 먹지도 않고 눈이 즐거워야 입도 즐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을 낱개로 포장하는 일도 손님들과 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저 몫이도 포장하는 일에 익숙해진 것 같지만 엄마 뛸 때 여기 끝에 김 안 차는 방향으로 김 안 차는 방향 했어. 아니 김 안 차는 방향으로. 알았어. 엄마의 실력을 믿지 못하는 딸.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김이 안 차자. 야는 김이 찬다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김이 차는 방향이랑 안 차는 방향이랑 떡이 이렇게 틀리거든요. 이게 김이 서린 방향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비닐 앞뒷면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요. 김이 서리면 모양은 물론 맛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백설기 잡지 마세요. 내가 잡을게 이제. 왜? 엄마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서 김 안 가시게 한다고. 어? 얘는 조금만 여보에 방금 조금 데였다가 쏙 들어가요. 폭신폭신하니까. 요거를 망가지게 한다고 지금 잔소리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면이 깨끗하면 좋겠는데 요런 게 상처나게 한다. 엄마 내가 쌀게요. 내가 쌀게요. 내가 쌀게요. 다 해라. 맨 처음에는 엄마라면 그냥 이렇게 줬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일단 안 예쁘죠. 어디다 선택하고 집중을 한 거야? 젊은 엄마들? 네. 예쁜 음식이나 예뻐 보이는 것들이 더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포장에도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이바지처럼 선물할 떡은 더욱 신경 써서 포장하는데요. 포장을 담당하는 건 바로 둘째 딸 재희 씨입니다. 딸들과 같이 일하기 전에도 이바지 떡은 주문 받았었지만 보자기로 예쁘게 포장하기 시작한 건 둘째 딸이었습니다. 보자기에 어울리는 놀이개 매듭 방법까지.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따로 배운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전통 포장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보자기로. 네, 그래서 떡도 전통 떡인데 이렇게 포장할 때 보자기 포장하면 예쁘겠다 싶어서 따로 배웠어요. 고급스러운 포장에 주문이 느는 건 당연한 말씀.